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나들이 대신 가족과 함께 분향소를 찾으면서 그동안 분향소를 다녀간 조문객들의 누적 수가 13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네, 오늘이 또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사찰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법요식이 법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들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실종자들 또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네.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6시내 고향 출발하겠습니다. 청주로 갑니다. 이병철 리포터. 네, 청주입니다. 이맘때면 충북 옥천을 찾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귀한 손님이라 더욱 인기라는 옥천의 명물 함께 만나보시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이맘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한번 맛봤다 하면 잊지 않고 꼭 다시 찾게 된다는 별미 중의 별미, 바로 오순인데요. 용기 있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참맛, 오순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귀한 맛 오순을 찾아 나선 곳은 아름다운 풍경이 제일 먼저 반겨주는 충북 옥천입니다. 아유, 산에 있는 새들도 나를 반기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내가 이걸 즐길 때가 아니지. 아니 왜 옷 밭으로 나를 보내고 그래. 아유, 무섭게. 아유. 풍경 감상도 잠시, 옷밭을 간다고 하니 겁부터 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니 여기 오면 온나무밭이 엄청 많다는데 도대체 온나무밭이 어디예요? 아 여기가 다 온나무밭이에요. 여기. 전체가. 잠깐, 여기요? 예예. 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 온나무예요? 예예예. 예. 잠깐! 아유, 아니, 평소에 옷 오르는 분들은 보기만 해도 무섭죠. 그렇죠, 조심스럽죠. 그렇죠. 옷순이요? 아, 이게 오늘의 주인공 오순이랍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순하지가 않게 생겼죠? 무서워요. 무섭긴 해도 눈을 뗄 수 없는 오늘의 주인공은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는 오순입니다. 1년 중 딱 이맘때만 찾아오는 귀한 손님 오순. 올해도 활짝 핀 걸 보니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 오순은 근데 좀 위험한 나물 아니에요? 예, 예민한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은 한번 드셨던 분들은 다시 찾는 나물이에요, 이게. 예. 맛있어가지고. 아, 한번 드신 분들은 예, 그 맛을 예. 못 잊는군요. 예, 또 찾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이 수확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늦 봄에 수확을 하는데 딱 따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래요? 3일 이내에 따지 않으면은 피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3일 이내에 따야 됩니다, 이거. 오순은 싹을 틔운 지 3일 이내에 수확해야 특유의 고소한 맛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오순 싹이 트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이 되면 봄의 참맛을 전달하기 위해 농민들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집니다. 아, 오순 수확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모든 오순이 그냥 저렇게 나무 꼭대기에 있어갖고 이거 뭐 도와줄 수가 있나? 그나저나 장갑은 항상 2개 정도.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갑자기 어디서 오순이 뚫나?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땡겨서 따야지 어떻게 땁니까 이거를? 잠깐! 아니 이게 이제 올라가서 따는 게 아니라 네. 이 갈퀴로 걸어서 땄군요? 그렇죠. 귀한 몸답게 수확하는 방법도 남다른 오순. 가지를 끌어내린 후엔 농민들이 순을 하나하나 손으로 땁니다. 네, 생각 잘하셨네요. 네, 오순은 10cm 정도 자랐을 때 수확해야 상품 가치가 가장 높은데요. 이렇게 하나둘 정보를 알고 나니 조금 친근해져서인지 수확에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잠깐 찾아오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인 오순. 이쯤 되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 잠깐만! 지금 이거 옷은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막 얼마나 맛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생으로 이걸 드세요? 왜? 한번 드셔보실래요? 잠깐만, 옷순이라면 이거요? 예예, 한번 드셔보세요.